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이 스텔라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굉장히 상토 성분이 많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베로니카도 마찬가지로 이 큰 분이 정말 너무 가볍습니다. 이게 상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살짝이 봤더니 여기 위에 마감마사토 아래쪽에는 전부 상토 성분이에요. 어차피 뭐 내년 봄까지는 그냥 키워볼까 했는데 베란다 상황도 그렇고 우리 집에 왔으니까 저희 상황에 맞춰서 살자 해서 제가 분갈이를 해봅니다. 이제 가을 분갈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쯤 되면 가을 분갈이를 슬슬 시작해서 이제 겨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가을 분갈이 해줄 아이들은 꼭 해줘야 되죠. 뭐 몇 년씩 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성장세에 있는 아이들은 해줘서 자리 잡고 또 더 이뻐진 모습 보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은 너무 상토 성분이 많아서 저희 집 베란다와 환경과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심사숙고 끝에 분갈이를 해주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키핑장이나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거기는 이 베란다와는 다르게 팍팍 키워서 상토 성분을 넉넉히 넣어서 키워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환경이 좋은 편이죠. 키핑장은 그렇지만 저희 베란다는 아무래도 베란다 환경이 식물 키우기는 참 어렵습니다. 화초를 키우거나 다육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베란다가에서 키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키우고 있지만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을 만큼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다 보면 너무 우짜란 성향이 첫째로 많아요. 그래서 우짜라는 애들은 베란다에서 최소한 우짜람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거칠은 흙을 씁니다. 요 밑에 난석을 깔았고요. 이분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우암도에 여기 써놨네요. 우암도에 장미 꽃다리분입니다. 장미가 저는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사놨던 분인데요. 여기다가 이 스텔라를 이쁜 스텔라를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항상 난석을 넉넉히 깔아요.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킵장이나 하우스에서 키우는 아이들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에다가 흙도 굉장히 척박해요. 토동인의 흙을 제가 거의 쓰고 있는데요. 토동인의 흙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상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죠. 또 마사도 대마사랑 중마사 섞여 있을 만큼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런 흙을 제가 계속해서 써왔습니다. 제가 이 스텔라 한번 뽑아 볼게요. 흙 보세요. 흙 전부 새까맣죠. 이게 다 상토잖아요. 이게 다 상토니까 그대로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좀 무리스럽죠. 이걸 키워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키워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토 성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도 최대한 온도나 그런 걸 맞춰주고 있지만 저희 베란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흙을 많이 쓰면 바로 우짜라고 못난이가 되고 콩나물처럼 쑥쑥 키만 큽니다. 이 아이도 적심해서 뿌리를 내린 아이라 목대는 있습니다. 근데 뿌리는 깊이 나름대로 잘 이게
흙이 상토 흙이 많으면 마를수록 애들 뿌리는 쭉쭉 잘 내려가요. 잘 내려요. 근데 이제 그 굵거나 이렇게 튼실한 거는 거친 흙에서 오히려 더 튼실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정에서나 뭐 저희들이 이 화촌을 키우는 목적이 뭐 빨리빨리 키워서 막 판매하고 그러려고 키우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더 건강하고 좀더 단단하게 키우기 위해서 키우는 위해서 분갈이도 해주고 뭐 상토 성분도 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 환경에 맞춰서 분갈이를 해줍니다. 저희가 너무 흙을 척박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애들이 자구도 안 달아주고 야무지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굉장히 흙을 박하게 씁니다. 이 아이도 선물로 온 만큼 더 건강하고 짱짱하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육이 쭉쭉 키워서 뭐할 건가요, 그죠? 좀더 야무지고 탱글탱글하게. 애들이 제법 말라 있어요. 물기가 그렇게 수분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며칠 있다가 물을 주겠습니다. 아직 8월 말까지는 아직 조금 안심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조금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감마사토를 올려서 애들이 좀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입장 밑으로 안 보이죠? 입장 밑으로 마감마사토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뿌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목대를 잡아주고 분갈이 했는데 목이 덜렁덜렁하면 애들이 불안해서 뿌리 여기 자리 잡기에 힘이 들겠죠. 이렇게 짱짱하게 안정감 있게 해줘야지만 애들도 얼른 자리 잡고 성장하고 예뻐지고 그렇겠죠. 이 아이 이름은 스텔라입니다. 22년 8월 이렇게 적어두면 이렇게 분갈이 한 날짜가 언제인지 참고사항이 되겠죠. 참고사항이 아이가 22년 8월에 분갈이를 했구나. 분갈이 해놓으니까 확실히 예쁘다, 그죠? 그다음에 베로니카도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 베로니카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이 화분을 제가 진즉에 제가 몇개 사놓 아주 저렴하게 이걸 7,000원씩인가 제가 샀어요. 아주 저렴하게 몇개 들여놨었는데 구멍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깔판도 널찍한 걸로 해주고요. 안석을 이번에 난석, 이렇게. 난석, 이거 한번딱 뜨니까 한 3분의 1 탄을 차는 것 같습니다. 거칠은 토둥이네 흙과 메아리 다육 화분의 흙을 섞어서. 확실히 토둥이네 흙이 거칠어요. 메아리 다육 화분에서 판매하는 흙은 틀려요.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깔아주고 아래쪽으로 토종이네 흙을 깔아줬습니다. 베로니카라는 아이고요. 보세요. 뿌리 엄청 내렸죠? 통째로 들려올 만큼 뿌리가. 이렇게 뿌리가 내리려면 완전 상토라는 뜻이에요. 상토. 상토에 아니면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 상토죠. 블라이트 섞인 상토 그대로입니다. 이래서 베란다 오면 분갈이를 해서 키워야 되는 거랍니다. 나무 키핑장이나 이런 농장에서는 여름에 물 주지 말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상토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물 빠짐이 덜하겠죠. 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운데 물 주면 얘들이 삼기는 효과, 뜨거운 물을 주는, 화초에게 뜨거운 물을 주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상토에 있던 흙은 그렇게 물었어도 이렇게 실뿌리예요. 뿌리가 굵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분갈이를 해서 우리 환경에, 집 안 환경에 맞춰서 분갈이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요. 얼마나 상토 성분이 많은지. 하도 상토 성분이 많아서 또 다른 화초들 키울 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뿌리가 거의 진짜 얇아요. 얇아. 실뿌리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도 조금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면 어떤 작은 일이 생겼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의연함이 생기죠. 네, 순탄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크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상토 성분에서 자란 아이들은 뿌리가 그렇게 약하고 튼튼하지가 못해요. 여기 적응하려면, 이 거친 흙에 적응하려면 조금 고생하겠죠. 그래도 다 해내고 극복할 거예요. 다육들의 생명력이죠. 키우는 사람 손에 따라서 이렇게 자라느냐, 짱짱하게 자라느냐, 콩나물이 되느냐, 그렇게 갈림길이 되는 거죠. 항상 베란다에서는 키운다기보다는 다진다라는 기분으로 분갈이하고 흙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강조하는 건 제가 먹대 있는 쪽으로 충분히 마사로 이렇게 눌러주도록 할게요. 목대가 흔들리지 않도록요. 안정감, 사람도 안정감 있는 걸 원하잖아요. 아이들도 안정감 있는 가정에서 더 잘 자라요.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잘 자라겠죠. 다육이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해주면 뿌리가 빨리 내리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사각분이 정리하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얘는 베로니카입니다. 제 귀한 선물이 저에게 왔는데요. 선물 받고
받지만 받는데 끝나지 않고 같이 함께 식물들을 키워가면서 나눔하면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두 아이들 분갈이 해줬습니다. 주신 분의 마음처럼 아주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누는 마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